오늘 누가복음 14장 25에서 3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법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즐겨 쓰지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요. 무척 친숙한 호칭입니다. 과거 한 20여 년 전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출판되어서 많이들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 책이 보면 뭐 내용이 다 생각은 나지 않지만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그 스페인 계통의 목사님이 쓴 책이었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자라는 말만 하지 정말로 제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로 살기 위한 자신의 노력, 교회의 실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려놓아서 많은 우리 자극을 주었던 그런 책입니다. 한국교회가 곳곳마다 제자 훈련을 많이들 강조했습니다. 제자로 훈련받아야 된다. 모여서 함께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모색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만은 아니다 라는 우리 비판이나 충고의 말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제자로 훈련한다고 하는데 그냥 제자 훈련이 성경 공부하고 지식이 좀 더 축적되는 걸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좀 더 들어가니까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알아가지고 이건 아닌데 긴데 비판하는 사람만 되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이 있었어요. 지성이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되고 영성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뭔가 지식만 증가했지 다른 열매가 없을 때 이건 제자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하는 사람에서 끝났다는 거죠. 한 번 실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습관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훈련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청지기직에 대한 설교를 쭉 이제 시리즈로 할 텐데 이 제자됨에 대한 질문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중간 점검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차근차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제자도 제자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누가 있었냐면요. 큰 무리가 모여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이렇게 나와 있었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사역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장면에서 보면 장정만 5천명이었으면 2만여 명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사람이 다수였을 겁니다. 기적도 보고 치유도 보고 기뻐하며 아마 그런 모임을 가졌겠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리를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 속에서는 예수님 하는 말에서 흠을 잡아내려고 온 사람들, 바리새파와 그 일당들도 있었습니다. 또 신기한 구경거리가 났다 해서 찾아온 구경꾼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로마 당국자들은 혹시 정치적인 반역의 기운이 있나 아마 스파이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엉겁결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 모임은 무리라고 칭하지 제자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자, 무리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기뻐해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흩어집니다. 자, 기적을 기대하고 그들이 찾아온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볼거리가 없으면 사라집니다. 축복이나 물질적인 어떤 넉넉함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제시할 때는요 그건 아니지요 하고 돌아갑니다. 수동적인 회중이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모자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수지만 책임감 없는 다수이고 그래서 무리라고 칭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문에 나왔던 무리와는 약간 다른 바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지못해 나온 분도 가끔 있고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분도 가끔 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주일날 시간을 내어서 여기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놀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넷플릭스 한 달만 가입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재미있는 게 막 쏟아지는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마다하고 여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기왕 온 거 멀찍이 서서 구경꾼처럼 믿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좀 믿는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이 기로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가 왔는데 돌이켜서 그들에게 도전하신 겁니다. 제자의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이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기를 원하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자격은 굉장히 힘든 거였습니다. 자, 14장 26절 보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제자가 많이 되라는 겁니까? 각오하라는 겁니까? 지금 많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 듣고서 내가 할래요 하고 손 들고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대개 살아갈 때요 관계 중심으로 살고요, 그 관계는 나를 중심으로, 나를 동심원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서 부모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효자지요. 처자식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나 자신 돌보기도 바빠요, 나만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 비슷한데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중심적으로 산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본능을 이겨야 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본능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가 제자를 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를 때에, 히라보로 퀴리오스란 말인데요, 그 부르는 당사자는 둘로스, 즉 종이 됩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난 후에 여유가 있을 때 나 자신을 비로소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총이지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면은요 우리의 태도도 그 용어에 걸맞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말한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있느냐, 내가 종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 삶을 조정하고 있느냐,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삼았다면 예수를 주로 부르는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가 살아가야 될 행동을 더 심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27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더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시네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십자가는요 당시 모두가 이해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음의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처형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형틀을 짊어지고 간다는 겁니다. 당시 처형장을 갈 땐 옷을 벗김당하고요,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매달릴 그 처형장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치스러운 장면, 그 처참한 장면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만민의 구경거리, 수치가 되는 겁니다. 다 벗고서 그것을 짊어지고 힘들게 가니까.
그런데 그 비유로 제자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할 사람이 점점 사라져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시범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 거니까 나를 따라오면 그 사람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굴레라는 말이 있고 멍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나를 굴레 씌웁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 굴레는 이 코뚜레를 꿰어서 소라 뭐 이런 것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 코를 꿰놓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평생 주인이 잡아당기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것은 굴레를 씌우거나 코를 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비유에는요, 멍에라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멍에는 달구지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우마의 목에 얹는 구부정한 모양의 도구예요. 근데 멍에 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대개 멍에는 하나가 아니라 두 마리 소를 결의해서 씌울 때 멍에를 함께 씌우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진 멍에 나는 자원해서 반대쪽 멍에를 함께 쉴 때에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굴레가 아니라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며 주님께서 더 힘쓰셨고 나는 주님의 길을 동행하며 갈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 몫에 헌신과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작은 몫을 감당할 때 더 큰 일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나를 앞장서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구경꾼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자됨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들고 있는 제자됨의 첫 번째 실례는 무엇입니까? 자, 14장 28절에 보면 그 실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자, 여기서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망대는 성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에서 가장 높이 세운 망대가 있을 때에 그 망대를 통해서 적이 침투하는 것을 미리 보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망대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에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야 그 성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미리 나팔 불어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고 망대는 꼭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을 완료할 수 있을지 비용을 계산해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돈 없으면 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입니까? 내 분수를 알고 적당히 살아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에는 망대가 꼭 필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제자의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대가를 치를 준비를 꼭 하고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만사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도 예정되어 있고 오해도 받고 질시도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기에 오히려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함께 지나가다 보면 주님 닮아 있고 성장해 있고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손에만 계산하고 섣불리 가지 않는 길이 아니라 정말 계산을 잘해봐라. 손에만 있냐?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경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체험, 주님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이런 모든 것이 있을 때 계산해보면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주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비용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고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됨은 계산해 보면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영적인 계산, 하나님 중심의 계산을 했을 때에 나에게 큰 축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를 불렀을 때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용 계산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4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써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비웃음거리가 돼요.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된 걸 압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못해요.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 속에 또 한국 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어요. 또 안티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을 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교계 걱정거리고요. 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해요. 아,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에 아이 저런 나쁜 놈들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네. 아이고 진리를 왜곡했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반성해야 될 것이 이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답게 살았는가?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요, 많은 사람 앞에 망대를 세우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과 똑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망대가 잘 세워져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이 안티가 됩니다. 그 틈 타고 사단에게 미혹당한 연약한 자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아,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사단막의 약한 역사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즉 망대를 세우다가 멈춰있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는가, 그걸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 믿는 자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전도하고 뭐 어디 구제하고 뭐 대사회적 어떤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로 중요한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제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망대를 완성했구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겠구나, 저 사람이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래에서 평안히 살겠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 언저리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가장 중심에서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훈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두 번째 드신 비유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만인을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에 관한 비유를 들고 있군요. 전쟁은 국가 간 분쟁이 가장 극단에 처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목숨 건 싸움의 현장이죠. 그러면 감정적으로 빈정상에서 기분 나빠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심각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냉철하게 따져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가도 좀 상당한 위기 중에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전쟁을 아예 선포하고 나왔는데 이게 대략 기분 나빠서 단지 위안부 합의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더 큰 배경이 있어요. 한국 사회가 더 잘 되는 걸 시기하는 것 시기도 있고요,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요, 몇 가지 빌미를 만들어가지고요 이 기회에 하고서 아예 경제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그냥 일본 제품 불매운동 조금 하다가 조금 지나 말고 이러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불매운동을 하면 제대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도 소용없어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냉철히 따져봐야 돼요. 당장은 손해가 심할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그 기간에 해야 됩니까? 손해봤다, 뭐 정부가 문제다 이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고요. 우리가 국내 기간산업, 첨단산업, 기초가 필요한 산업을 우리가 투자하고 육성했는가? 우리가 안 하지 않았는가? 대체재를 개발하고 있었는가? 90% 이상을 일본에 의지하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일본 의조를 해서 같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원히 갈 것인가? 안 됩니다. 일본뿐입니까? 중국 시장 의지했다가 사드 보복당하는 거 얼마 전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해서 이런 전쟁 상황이 계속 있다면 지금은 손해지만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준비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절치부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요, 나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나라가 넘어지면, 무너지면 선교의 역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쓰셔야 되는데 이런 일 주님 도와주세요. 정치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기초과학 연구하는 사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준비해서 나라 위해서 힘쓰고 있어서 이런 일을 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가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이 활동하고 반기독교가 등장할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교회의 냉랭한 시선이 있고요, 교회 활동 위축되고요, 또 교회 주변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선교 불이 막히고요. 그래요, 욕할 거 없이 장기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교회가 건강해져야 이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이단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반기독교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은 없지만 이 싸움을 잘 싸우는 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요, 저쪽이 2만 명, 우리가 1만 명 따져봐라. 안 그럼 화치 내라. 아이, 우리 첨단 사람 안 되니까 다시 일본에 꼬리 내리고 뭐 그러는 얘기입니까? 한번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이 전쟁의 비유를 들었을 때 성경에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얘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려줘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들 고백하잖아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잘 보면 뭐냐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만 명으로 2만 명 안 된다, 10만 명 더더욱 안 된다, 너는 질 수밖에 없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제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질 수가 없습니다.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편에 서서 싸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되면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 비용 계산할 때 너를 계산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용을 지불해 주신다. 너는 헌신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고 주님 가까이 가면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 가까이 와서 어떤 싸움도, 가정 내에서건 직장 내에서건 우리의 삶이건 어떤 싸움도 주님 앞에 맡겨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유 문제의 결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이야기의 결론이자 적용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말씀하고 계셔요. 14장 3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 제자 되는데 참 어렵군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나의 소유를 버릴 수 있느냐. 돈과 재물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취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섬기든지 재물로 쏠리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을 포기하냐, 하나님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디모데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할 때 일만하게 거기서 생겨납니다. 이것은 돈이 많냐 적냐, 돈의 유무보다도요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돈의 존재보다도 내가 돈을 사랑하느냐, 돈에 내 애정을 쏟아붓고 있고 거기에 끌려다니냐 아니냐,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냐 돈이냐, 그 문제입니다. 돈을 내가 다스려야지 돈에 다스림 받으면 돈이 너의 주가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대에 세우다 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돈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이런 가치관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보는 게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요 큰 부자를 보면 와 부럽다, 돈도 많네. 가난한 사람은 에게 저거밖에, 아유 힘들게 살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큰 부자를 보면 와 돈을 저렇게 많이 맡았으니 관리하기 힘들겠다. 가난한 사람 보면요 야 맡은 게 적으니까 홀가분하게 살겠다. 아, 이 그리스도인 됐을 때 가치관이에요. 이러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망대 기초 쌓다 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부자라고 부럽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외모로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재물을 다루는 훈련을 받아야 내가 청지기가 되겠다. 내가 맡은 게 많습니까? 아이고 이거를 다루는 훈련 받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되겠네.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바로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고백입니다. 공급자를 사람으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눈치 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됩니다. 하지만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말씀 따라 삽니다. 여러분 직장이, 사장이, 아니 어떤 사람은요 고객이 나에게 월급을 준다, 돈을 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견 맞는 말이지만은요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보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당장은 직장에서 사장님이 혹은 고객이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것 같죠. 더 깊이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 그 사장을 통해, 그 고객을 통해 나에게 월급을 준 겁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라는 말을 쓸 때 그 중요한 의미가 그겁니다. 너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내 삶의 안정은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직장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려도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 물가 상승과 인플레 영향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지금도 앞으로 영원까지도 온 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고용되거나 사람에 고용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장에게, 대기업에 고용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거기서 최선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4장 34, 35절에 소금의 비유가 같이 나와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자 갑자기 이해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가치관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소금처럼 살아야 돼요. 소금은 맛을 내고 맛으로 쓰임받습니다. 그 소금이 있기에 썩질 않습니다. 그 소금이 있기에 살만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이 살만한 곳 되게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에 그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소금의 맛을 주려면요 우리가 무리처럼 돼서는 안 돼요. 그 모임의 맨 끝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유 말씀만 듣고 가면 되지 뭐, 우리 아내가 그렇게 가자는데 한번 얼굴만 보고 가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니 기왕 예수 믿은 김에 잘 믿자, 저 축복 있고 저 비밀이 있다면 내 거기로 좀 달려가자, 이런 결단 있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출석 도장만 찍으면 그냥 천국 갈 때 그냥 끄트머리 날 보내주겠지 이렇게만 하지 말고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믿음, 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내에서 큰 직분으로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의 비밀이 뭐냐면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삽니다. 내 돈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주를 위해 쓰는 걸 기뻐하며 삽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리 중에 한 사람,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고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합심에 기도합니다. 주여.